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. 아들부터 맛있게 드셔줘야 돼.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요. 근데 그 정도로 잘 됐으면은 계속 하시지 왜 그걸 그만 두신 거예요? 그게 사연이라는 게 있어요. 이제 처음에 이제 집을 가출을 해서 15살 먹을 무렵이었을 때 14살 때 졸업하고 나갔으니까 네. 숙식 제공해준 데가 이제 그 중국집밖에 없으니까 일명 철가방 철가방에서부터 들기 네.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릇 닦는 것에서부터 국수 빼는 거 칼질 하는 거 그거에서 이제 그 나 기술 가르쳐준 배우님이 주방에서 나를 한 1년 정도 데리고 있었어요. 네. 그 나는 이제 국수 수타를 빼고 네. 근데 그 형님이 나가더라고요. 그러면서 네가 후라판 잡아라.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좀 빨리 얻은 거예요. 빨리 받았죠. 그래서 내가 19살 때부터 주방장으로 돌아다녔어요. 주머니 돈이 있어야 다르니까 일단 들어가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기술을 빨리 배웠대요.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. 그래서 주방장하고 이제 집사람 만나서 난 자꾸 가게 차려가지고 안정되게 일단은 그 잘 됐단 말이죠. 네. 아 근데 이제 그 직원들 관리하는 게 무지하게 힘들어요. 이게 오토바이 타고 날아다니는 직업이니까 직원이 사고가 나면은 내가 경찰서로 가야 되니까 면허증 있다고 쓰는데도 사고 나서 보면 무면허. 아 속이고 또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무면허가 사고 나 그러면은 오토바이 보험은 들어있어도 이게 보험이 안 돼. 그러면 누가 밀어? 내가 다 밀어넣어야지. 그때는 삐삐 시대였어요. 삐삐 시대. 삐삐를 하면은 계속 가면 전화 와요. 와가지고 사장님 지금 가요. 그럴까 안 하고. 아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? 네. 가요 해놓고 안 와요. 근데 그게 막 맨날 계속 누적이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. 고단했던 그리고 청춘을 다 바쳤던 그 시절을 후회하진 않습니다. 덕분에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단단함을 잃지 않는 법을 알게 됐거든요. 그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더욱 찬란히 빛나고 있는 거죠.